12시즌 연속 봄 농구에 진출한 울산 현대모비스가 수원 KT와 6강 플레이오프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 팀이 1대1로 맞선 가운데 시리즈 분수령이 될 3차전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성기원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울산 현대모비스와 수원 KT의 6강 플레이오프 3차전이 펼쳐지고 있는 동천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6위인 현대모비스가 3위 수원 KT에 다소 열세일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지난 2차전을 역전승으로 잡아내면서 팀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상태입니다. 최근 두 시즌 현대모비스가 6강에서 좌절했기 때문에 선전을 바라는 농구 팬들의 응원열도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기 전 체육관을 찾은 팬들에게는 플레이오프 기념 티셔츠가 선물로 주어졌는데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앞선 두 경기 모두 석점 차 이내로 승부가 갈린 만큼 오늘도 치열한 공방전이 한창입니다. 경기는 현재 4쿼터를 막 시작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52대 61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 에이스 베스를 막기 위해 추격한 알루마는 오늘도 악착같은 수비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프림과 이우석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6강에서 1승 1패 후 3차전 승리팀이 4강에 오른 확률이 64%에 달한 만큼 사실상 오늘 승리팀이 4강 진출에 7분응선을 넘게 됩니다. 주전과 벤치의 가릴 것 없이 유기적인 벌떼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오는 11일 홈에서 KT와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지금까지 동천체육관에서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